오는 10월 30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앞두고 한국준비위원회가 WCC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부 교회들이 WCC를 잘 이해하지 못해 여러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전 세계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부산 총회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. 고석표 기자입니다. WCC 토론회는 WCC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습니다. 신학과 선교와 봉사, 이 세 개를 같이 하자고 각성해서 모인 것이 WCC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협의체인 WCC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창립한 이래 350개 회원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와 봉사,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순절 교회이든 정교회이든 또 다른 개신교회이든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축제인 WCC 총회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한국교회 일부에서 WCC가 용공, 동성애,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옛날 우리 냉전 시대에 가졌던 그 시대의 경험을 자꾸 오는 시대까지 적용하는 것은 제가 말하자면 우리의 성숙도에, 우리의 세계 선교 비전에 장애물이 된다. 네. 저희 분명히 성경 하나님 말씀,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을 네. 믿고 또 그런 기조 위에서 세계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교제하는 것이지 예. 오셔서 참여 어느 교회 대표도 성경 안 믿는 분을 제가 본 적이 네. 없어요. 그럼. 토론자들은 이어 이번 부산 총회는 생명과 평화, 정의라는 내용으로 진행돼 향후 10년 동안 세계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. 이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 부흥 운동의 새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함께 활용해 주실 네.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아, 정말 갱신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동력의 한 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. 문화와 종교의 시대, 아시아의 정신적, 우리 영적 포로로 우리 한국교회가 임무를 자임하자.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1일과 7일 CBS TV를 통해 두 차례 방송됩니다.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.